자,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주영입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대면으로 말 안 하기 뭐 이런 것들 요즘 실현하시나 봐요. 계속 화상으로 만나고 있네요. 네. 거리두기 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 비대면 사업이 중국에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또 온라인 전문 보험사가 손꼽히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 이름이 뭔가요? 쫑안보험이라고 하고요. 네. 이 회사는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보험을 판매하는 온라인 전문 비대면 보험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래 있는 기존의 보험사가 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했잖아요. 그게 좀 다른가요? 네, 여긴 뭐 아예 오프라인 자체가 없고요. 순전하게 온라인 온리로 가는데 이 회사는 2013년도 설립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건 뭐냐면 설립자 3명이 있습니다. 네. 공동 설립자 3명이 텐센트의 마화통 회장,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핑안보험의 마밍저 회장 이렇게 3명이 산마라고 하는데요. 산마가 똘똘 뭉쳐서 설립한 회사가 쫑안보험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그 스타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죠. 네. 그러네요. 설립된 게 2013년이고 네. 시장에 상장된 건 그러면 언제예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상장 전부터도 많은 어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는 이제 뭐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여행보험, 뭐 일반적인 보험도 판매하지만 네. 이러한 보험을 비대면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보험 판매에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신기술을 많이 융합을 시켜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인슈어테크라고 하죠. 인슈어테크 뭐 글로벌 강자가 되어서 일본 동남아 각지에다가 이 기술을 수출하는 기술 수출 회사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와, 나중에는 정말 그 온라인 보험 하려고 할 때 이쪽에서 기술 수입을 해서 뭐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세상도 펼쳐질 수도 있겠고. 근데 말씀하셨던 게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그다음에 텐센트의 네. 마화텅 회장, 핑안보험의 네. 마밍저 회장이 셋이 공동 합체 그 합작을 했다는 것이 그럼 네. 지분들도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 지분도 들어가 있고 텐센트 지분도 들어가 있고 핑안보험 지분도 들어가 있겠네요. 네, 거의 3분의 1로 돼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증장하는 과정에서 알리바바 계열의 이번에 이제 홍콩에 상장하는 엔트파이낸셜의 지분이 추가되어가지고 네. 현재 기준으로 뭐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건 알리바바와 엔트파이낸셜 결국은 마윈의 이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엔트파이낸셜의 이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장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회사고 크게 보면은 엔트파이낸셜의 핀테크 생태계 속에서 비대면 보험 영업을 담당하는 그런 전진 부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세 명이 모여서 또 합작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그럼 이 중안보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사업 구조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네. 보험 상품 판매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그 보험 상품으로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앱도 있고요. 그래서 쫑안보험 앱에 들어가면 근데 사실 이제 보험 상품만 보기 위해서 이 앱을 섣불리 잘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 사용자들을 이제 유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편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핫한 이 원격 진료입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에 약 배송까지 붙여서 그걸 또 이제 건강보험 상품으로 또 연계를 시킨 것이 바로 중안보험이 모델인데 결국은 보험으로 돈을 벌더라도 이 보험이 전통적인 보험사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산다. 그러면 네. 중국에서 이게 가짜 상품이거나 파손된 상품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춘
저가형 보험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뭐 고가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어떤 가전제품을 사려고 할때 걱정이 되면 그냥 종합보험을 간편하게 들게 되는 겁니다.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행 상품 중에 하나는 뭐 한국 여행 전용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가격이 따로 책정돼 있고요. 그러면 아마 과거 역사적인 어떤 한국 여행 갔을 때 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또한 모바일로 어떤 그 여행 상품을 시트립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할때 이제 통합 연계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보험사 다른 그 매출 구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거꾸로 이제 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전통 보험사 대비해서 거꾸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을 번지가 약간 아직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사라고 한다면 그 보험 가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실 그 돈을 굴리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보험업은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곳은 아닌가 보네요. 그냥 있는 보험 상품을 팔면서 거기에다 본인들이 그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덧붙이는 그런 사업 구조인가 보네요. 기본적으로는 전통 보험사 비슷하긴 한데, 근데 조금 더 기술을 가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보험 상품을 기획을 할 때도 이 니치 상품을 기획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자상거래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 보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보험이 있냐면 샤오미 밑밴드 있지 않습니까? 이 밑밴드를 손목에 차고 하루에 만 보씩 계속 꾸준하게 한달 동안 걸어주게 되면은 특정 뭐 비만에 관련되거나 심혈관계 관련돼 있는 그 질병에 특화되어 있는 보험 상품에 보험료가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개인에 특화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다른 곳에 없는데 여기에 있다. 그것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판매된다. 이것이 특이한 어떤 그 경쟁 우위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오고 또 헬스케어 그뭐 의료기기도 훨씬 스마트해지고 모바일화되고 있고 웨어러블 이렇게 몸에다 붙이는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진보 과정 속에서 종합보험이 또 그에 수반되는 어떤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보험은 중국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어떤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삼포라는 보험사와 함께 일본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요. 기술을 사실 중국에서 육성된 인슈어테크 기술을 일본에 이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격세지감인데요. 어쩌다가 중국의 기술 산업이 이렇게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남아에서 우버라고 불리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동남아 최강자인 그랩이 있죠. 그랩. 근데 그랩이 사실은 핀테크 온디맨드 영역에 할것 없이 생태계를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의 핀테크 사업 중에서 보험 사업은 종합보험이 그 기술적인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글로벌 확장이 어떻게 더 뻗어나가는지, 뭐 유럽이나 어떤 다른 남미 시장으로 어떻게 더그 뻗쳐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앙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성장세는 어때요? 예, 지금 연간 한15%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뭐 작년도에 반기에 보면은 58억 인민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반기에는 67억 인민폐 이렇게 해서 한15% 성장을 했고 특이할 만한 점은 순이익인데요.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4배 정도 순이익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순이익이 4억 9천만, 거의 5억 인민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한 어떤 성장세도 있지만 순이익의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 그래서 이유는 결국은 기술의 그 진보에 따라서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기술 수출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금융 상품들, 보험 상품들을 기술 기반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재무 수치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와, 순이익이
4배나 성장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온라인으로 잘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게 성장세가 정말 가파른 것 같습니다. 자, 네, 중앙보험에 대해서 네. 4개월 정도 사이에 지금 주가가 한 80% 성장을 했는데 네. 아주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그 전통 보험사들이 못하는 영역을 침투해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그 시장에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요즘에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잘 가긴 하더라고요.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네. PSR 기준으로 10배가 훨씬 넘어가는데요. 네. 근데 뭐 요즘에 PSR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그렇죠, 보면 네. 과거에 PER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이게 뭐, 테크 버블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항상 보면은, 성장이라는 건 또, 어느 정도의 버블을 안고 가는 게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인 어떤 테크 기술주의 그 주도 상황을 우리가 좀, 향유를 할, 인조이할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안보험의 주주이기도 한 엔트그룹의 IPO도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 받고 있거든요. 언제쯤 예상하세요? 네, 그 지금 이미 그 홍콩 증권거래소에는 그 상장 신고서가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관사도 다 선정이 돼 있고 준비는 다 돼 있는 것 같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그러니까 1, 2개월 이내에 상장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장할 경우에 기업 가치는 한 200조에서 300조 사이, 대략 한 250조 원 정도 한화로 예상이 되는데 공모 규모가 이제 30조 원이 넘어갈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00억 불이 넘어간다고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아람코의 IPO였거든요. 네, 아람코의 IPO를 넘어서는, 훌쩍 넘어서는, 아람코가 한 260억 불 정도 펀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엔트파이낸셜이 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사상 뭐 초유의 대형 IPO를 기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0빌리언, 그러니까 그 30조 원이 넘어가는 그 펀딩 금액을 기록을 할 경우에 올해 그 누적적으로 IPO를 했던 모든 기업의 그 자금 조달 규모를 합친 것만큼이나 네. 엔트파이낸셜 한 기업이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자, 큰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정재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오상공 글로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